경찰이 극단적 집단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전국의 경찰서장 회의에 이어서 30일 경감, 경위 등 중초급 간부들이 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유사명 총경이 주도한 서장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 행동입니다. 이들은 경찰 지도부의 해상 명령에도 불복종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 봉사하는 대다수 경찰관과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예우와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입니다. 그 어떠한 항명과 집단 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군대가 제도 개혁에 반발하여 위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 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불과 두달 전까지 집권당으로서 국가를 운영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불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은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 정치일 뿐입니다. 일부 경찰 역시 이러한 민주당에 부하 내동하며 조직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합니다. 궤변입니다.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임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입니다.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입니다. 특히 하주임 위원은 반미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인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 출신들은 승승장구하며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경찰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변이 장악한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하여 전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속셈입니다. 경찰은 불법적 집단 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국민을 속여서 법을 유린하려는 것입니다. 법과 원칙은 그렇게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